작전 개시. 적을 선멸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비아예요.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검은양 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다녀왔구나. 수고 많았어. 하지만 생체 전함의 코어를 파괴하는 데에는 실패한 모양이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적들의 방어가 견고한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 것 같아. 검은양 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생체 전함을 안전하게 추락시키기 위해서는 차원정의 몸에 있는 코어를 파괴해야 해. 그렇지 않고 단순히 물리적 충격으로 생체 전함을 공격하면 커다란 폭발이 일어날 거야. 램스키퍼 역시 유폭에 휘말리고 말겠지. 하지만 적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코어를 중점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야. 방어선을 돌파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 램스키퍼도 결국 추락하고 말 거예요. 걱정 마. 나와 트레이너 씨가 작전을 하나 세웠으니까. 현재 코어를 방어하고 있는 차원종은 생체 전함의 몸에 기생하고 있는 패러사이트 타입의 차원종이야. 이들은 생체 전함의 몸과 두뇌에 파고들어서 생체 전함의 움직임을 제어해. 그리고 그 패러사이트들을 제어하는 건 마더라고 하는 특수개체야. 이 마더 패러사이트의 통제력을 빼앗으면 적의 방어 태세를 분산시킬 수 있게 돼. 마더 패러사이트는 생체 전함의 두뇌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지 않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말이지. 그 특수한 경우란 생체 전함의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는 경우를 말해. 그런 경우에는 마더도 바깥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지지. 그래서 저격을 통해 생체 전함의 눈을 공격할 예정이야. 하지만 이런 악천 후에 비행 중인 전함에서 차원종의 눈을 노리고 저격을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
이런 게 가능한 건 송은이 경정님 뿐이야. 송은이 경정님이 램스키퍼의 갑판 위에 곧 자리를 잡으실 거야. 그리고 위상 관통탄으로 적의 눈을 공격하실 거고. 너는 적들을 상대해줘. 그래서 적들이 송은이 경정님의 저격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 그리고 이번에는... 깜짝이야! 트레이너 씨? 직접 나가실 건가요? 시오국에서 겨우 허가가 나왔어. 내가 나가서 적을 상대해도 좋다고 하더군. 이래서야 누가 함장인지 알 수 없군. 어쨌든 잘 부탁한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트레이너 씨의 실력을 보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내 실력보다도 임무에 더 집중해주기 바란다. 자, 그럼 출격하도록 하지. 앞장을 서라. 저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세요. 약은 내가 관리 중이야. 필요하면 말해. 너무 다쳐서 돌아오진 마. 괜찮으니까. 작전 개시. 적을 선발합니다. 잘 왔다, 이슬비. 그럼 곧장 출발하자. 코어를 파괴하고 생체 전함을 추락시키는 거다. 검은양 팀 리더의 실력을 한번 보도록 하지. 네. 저도 늑대계 팀 대장의 진짜 실력을 보도록 할게요. 피차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군. 네. 최선을 다해봐요, 트레이너 씨. 그럴 생각이다. 오랜만에 전력을 내보지. 그럼 가보자. 신속히 생체 전함을 처리하는 거다. 빠르게 정확하게!
예상대로 된 친구라면 상처를 보여줘. 잘 좀 싸워봐. 다치지 말고. 어서 와라, 검은 양팀. 작전 성공이다. 성운이 경정, 대단한 실력이더군. 이런 악조건 속에서 저격을 성공시키다니 말이야. 대단한 건 트레이너 씨도 마찬가지예요. 설마 이렇게 강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난 그저 너보다 경험이 좀 더 많을 뿐이다. 때가 되면 넌 나보다 더 강해질 거다, 이슬비. 아니, 어떤 면에서 보자면 이미 넌 나보다 강할지도 모른다. 그건 무슨 뜻이죠? 네가 나보다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라는 뜻이다. 부디 꺾이지 마라. 나처럼 돼버리고 말 테니까. 왔군, 기다리고 있었다. 성운이 경정의 활약 덕분에 생체전함 한 마리는 추락시켰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한 마리를 추락시켰을 뿐이야. 이번에는 팀을 나눠서 차원정들을 추락시키기로 하겠다. 나는 오른쪽 녀석들을 맡아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지. 시간이 없다. 바로 출동하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거다. 작전 개시. 적을 선발합니다.
감당 못할 거야. 놓치지 않겠어. 예상대로 된다. 저를 찾으셨나요? 성공이에요. 생체 전원의 포위망을 뚫었어요. 정말 강하시더군요. 두분 다요. 이슬비님도 트레이너님도요. 저 안녕하세요. 레비아예요. 이제 겨우 지상을 탐색할 수 있게 됐네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슬비님. 아니야,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니까. 너도 정말 수고 많았어, 레비야. 네, 추락을 막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일 램스키퍼가 추락했으면 저는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지금 램스키퍼 말고는 저희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지금은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조만간 모든 게 바뀔 거야. 이번 작전에서 공로를 세우면 유니온이 너희에게 내린 수배령도 풀릴 거야. 그리고 차후도 나아지겠지. 고마워요, 이슬비님. 위로해 주셔서.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살았던 실험실이나 독방에 비하면 여기는 정말로 집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집이라. 그렇구나. 너는 램스키퍼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램스키퍼는 유니온의 재산이야. 언젠가 유니온이 회수하려 들겠지. 그렇겠죠. 너무 슬퍼하지 마. 그 전에 너희의 집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니, 내가 꼭 그렇게 하게끔 하겠어. 정 안 되면 며칠 정도는 우리 집에 묵어도 돼. 이슬비님, 정말 고마워요. 언젠가 이슬비님 댁에 꼭 가보고 싶네요. 하지만 지금은 임무에 집중하도록 해. 함께 지상을 탐사하는 거야. 네, 알겠어요, 이슬비님. 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저를 찾으셨습니까, 요원님? 어서 오십시오, 요원님. 요원님의 활약 덕분에 램스키퍼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별말씀을요. 램스키퍼가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요원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때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요원님. 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좀 부담되네요. 그럼 인사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대의 상황을 조사해보고자 합니다. 램스키퍼의 감시 장비를 풀어놓겠습니다. 요원님도 정찰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 주의하시고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검은양 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왔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을 정찰해보자. 하지만 본격적인 정찰에 앞서서 일단은 이 일대에 관한 설명을 해줄게. 검은양 팀, 출동 준비는 됐나요? 우선은 이 일대에 관한 설명을 해줄게. 이곳은 과거 상당한 양의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던 광산지대였어. 하지만 차원전쟁 이후로 기상상태가 한층 악화된 데다가 위상 변곡률까지 불안정해지고 말았어. 그래서 결국 봉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뒤로는 완전히 버려진 땅이 되었지. 하지만 차원종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걸 보면 이곳에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어. 네가 나가서 한번 주변 상황을 정찰해줘. 우리도 계속해서 이 일대를 조사하고 있을 테니까. 저들에게 우리의 힘... 후학군,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우리는 한편이다. 아직까지는